드론 한 대가 이물질이 걸린 초고압선에 접근하더니 불을 뿜으면서 태워 없앱니다. 중국 후베이성 시엔닝시의 전선관리소는 고압선 관리에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번처럼 초고압선에 외부 물체가 걸려 사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이 직접 올라가 작업하는 위험을 줄이고 처리 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. 중국의 다른 지역 전선관리 회사들도 드론 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